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가정에서 가정을 통해서 그 이제 양성 받았다라는 네. 부분들을 강조하는 네. 부분이 네. 나와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각 시기에 따라서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양성을 하는 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청소년들은 자꾸 떠날까요? 그렇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엄청 떠날까요? 노력하는데 힘 빠지게 네. 그쵸. 왜 떠날까요? 29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양성받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거기 보면 그 양성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시노디아라고 해가지고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근데 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선생님과 신부님이 그냥 제 옆에 있다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진짜 같이 살아준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네. 표현하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래가 모여서 함께 교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정을 통해서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과연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냐는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함께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함께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쁨은 없는지 그 희노애락을 진심으로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 네, 그런 의미에서 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40항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슬펐다고. 저 오늘 수원 오는 내내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좀 슬펐는데 물론 기쁘게 왔습니다. 어쨌든 네 그랬는데 교회가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했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계속 수동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청소년 사목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 교황님이 문헌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은 지금이고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주역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청소년을 교육해야 할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 양성받아야 할 대상. 그래서 자꾸 가르치죠. 물론 교육은 필요해요. 그런데 교육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그런 형태의 교육이어야 되지 자꾸 하지마 아니야 이런 제재하거나 혹은 아 얘네는 모를 거야 근데 생각보다 얘들 너무 잘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발표를 준비해오라고 했어요. 저는 세상에 파워포인트에 그 기능이 그렇게 많은지 그날 처음 알았네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얼마나 좋던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어른인 저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양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 그냥 성모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냥 아버지 요셉도 그랬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법들이 있는 육성 제도론이라는 수업을 들어서 보는데 말이 좋아서 이 건전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제정됐다고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이 아이들은 사고를 칠 거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법이 생기고 뭐 사고를 칠 얘들이 유해물질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예방하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